가상자산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 요즘에 심상치 않습니다. 불과 닷새 만에 1,000만 원 넘게 오르면서 6,000만 원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상승의 이유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네, 요즘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뛰고 있다고요? 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11시 20분 기준으로 6,900만 원을 기록 중입니다. 글로벌 코인 시황 중개 사이트에선 4만 4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개당 2천만 원 수준이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5천만 원을 넘어서서 전날 6천만 원 선에 안착했습니다. 대표적인 알트코인이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상승 기류를 탔는데요.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거래소 빅덤에서 313만 원을, 업비트에서는 314만 원을 기록 중입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최근에 가격 급등세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난 영향이 큽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가상자산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미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투자금 유입을 촉발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르면 내년 1월쯤 미 SEC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년 4에서 5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반감기는 비트코인 채굴자의 채굴 보상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공급량을 2천만 개 수준으로 제한해서 새로운 반등 랠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반감기인데 앞선 세 차례 반감기 때도 모두 큰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